리코딩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주곡 중에서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이번 주곡 중에 이제 자, 첫 번째 곡은요.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우리 미국에서 야구장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빠른 곡이에요. 그래서 야구장 가면, 미국에서도 야구장 가면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이 노래 다 불러요. 자, 그러면은 먼저 악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악보를 보면,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자, 나 ball game이라는 게 여기서는 야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This is a song for we sing it on the baseball game. 자, the time signature is 3/4. 4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This is sometimes very tricky because 3/4 goes really fast. And now it starts from left hand F to right hand F.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큰 라인이 보이죠? legato 라인이.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멜로디가 다시 여기서 시작하고요. 이거는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도 선이 있어요. 자, 이 number one, what is this line for? And then what is this line two for? Does anybody know? 아는 사람. Number one은 뭐고, number two는 뭘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넘버 원은 르가토고 그 넘버 투는 타이. 그쵸. 이거는 르가토고 부드럽게 연결해서 치라는 거고요. Number two는 타이예요. 타이는 피아노 왜 치지 말고 그냥 누르고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what about this one? 얘는 그러면 뭘까요? What does this mean? 얘는 flat. 그러면 flat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을 천천히 한번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피아노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치면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못 치겠는 사람은 선생님 치는 거 그냥 보면 되고요. 나도 칠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은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은 Find and Position 이렇게 되고요. F하고 F예요. Left hand도 F고요. Right hand도 F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번호가 달라요. Left hand는 5번으로 시작하고 Right hand는 4번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박자가 중요합니다. 1, 2, 3, 1, 2, 3 이렇게 세어야 돼요. 1, 2, 3, 1, 2 여기까지는 이어주고 뗐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르가토의 뜻이에요. 1, 2, 3 누르고 있어야 돼. 또 2, 3 그다음에 스타카토죠. A고요. 그다음 B플랫이 있어요. 여원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졸려서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여원아 졸리니? 괜찮아? 자,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한번 쳐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어려운지 이제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어디가 문제냐면 문제의 파트입니다. 여기예요. 자, 아까 봤죠? 슬러예요. 슬러가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뗐다가 다시 쳐야 돼요. 그래서 손을 물론 같은 옷을 치면 어차피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만 그리면 안 보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슬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러가 이거는 괜찮은데 어디가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마크 하세요. 여러분들 연필 가지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그냥 바로 가는 학생들 많아요. 1, 2, 3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 여기가 틀리는 학생들 많아요. 여기하고 이 여기야. 이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어디가 어렵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오른손 세 박자예요. 그래서 붙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는 동안 left hand는 스타카토예요. 1, 2, 3 누르고 있다가 스타카토 이제는 되죠. 근데 보통 달랑 들어요. 왜? 오른손이 떼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떼기 때문에 오른손이 나도 모르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꼭 붙이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붙이나 안 붙이나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리코딩 보내주면 이거 정말로 하나 안 하나 확인할 거예요. 요거 지금 쓰세요. 여러분들 음악에다가 써두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억해요. 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하고 그다음 여기. 여기 하나씩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연결해야 돼요. 여기가 멜로디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 코너입니다. 여기도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이렇게 손 보이죠? 그래야지 이게 멜로디가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이번에 선생님 또 한번 칠 테니까 여러분들 피아노에서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다시. Okay, ready? 자, 선생님 다시 악보를 조금 줄인 뒤에 갑니다. 1, 2, 3, 카운트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1, 2, 3, 1, 2, 3, 아까 이거 선생님도 틀리게 쳤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돌려서 보면 알 텐데 이거 진짜 신경 안 쓰면 여기 바로 붙이고 가게 돼요. 바로 옆에 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붙여요. 선생님이 한 원, 투, 쓰리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잘 치나 안 치나 여러분들 쳐다보다가 악보 안 봐가지고 선생님 붙이고 쳤어. 아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신경을 딱 써야지 안 붙이고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매일마다 10번씩 연습하세요. 써두세요. 10 times. 이제는 그렇게 연습 안 하면 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 곡당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it takes about 1 minute. 1분 정도 걸려. 그래서 10번 치면 10분밖에 안 돼. 어차피. 맨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서 천천히 치잖아요. 그러면 맨첫 번째 주는 maybe 오늘이 지금 Saturday잖아요. 그러면은 Sunday, Monday, Tuesday. 이번에는 우리 추석이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초에는 추석 때까지는 5번만 치세요. 알았죠? 5번만 치고 추석 끝나고 나면 10번 쳐야 됩니다. 오케이?